운이 안 좋아지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든 사람이 평생 운이 좋을 수도 없고 평생 운이 나쁠 수도 없습니다. 낮밤이 있듯이 반드시 운이 나쁜 때가 있습니다. 오게 되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사람도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괜히 이유도 없이 화가 나게 됩니다. 그럼 내가 화를 컨트롤해서 화를 안 내야 그래도 늦게 오는 겁니다. 강도가 약하게 나쁜 운이 오는 겁니다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던 사람은 희한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. 오늘 할 일을 못해서 하려고 버팅기다가 결국은 시간만 허비한 상태로, 그러니까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겠죠? 그 다음날도 늦게 일어났으니까 남보다 뒤처지는 거예요. 일단 시간 싸움에서. 그러니까 자꾸 이게 미루게 돼요. 나중에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. 이게 운이 안 좋아지는 전조 증상입니다. 돈과 시간 개념이 좀 약해집니다. 큰 돈은 안 쓰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생각 없이 구매를 한다거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. 결국은 시간이 돈이거든요. 그래서 돈과 시간을 막 허비합니다. 희한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,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든 말로 해서 내 귀로 들은 소리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든 행위 자체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게 하든 아니면 내 금전적인 거, 지식적인 거 여러 가지 등등등이 대가 없이 이렇게 뺏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겁니다. 이게. 나보다 월등한 사람인데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지는 증상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, 여러분? 안 만나면 됩니다. 끊고. 이거는 이 관상학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. 운이 안 좋아진다는 건 금전운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. 제일 타격이죠. 금전운 안 좋아지는 게. 아직 그 운이 오진 않았는데 다음 달쯤에 내 운이 안 좋아진다, 아니면 이 15일 뒤쯤 운이, 이 금전운이 안 좋아진다, 그럴 땐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. 이 신체에 생깁니다. 이 콧등에, 콧볼이나 콧등 쪽에 여드름 같은 종이 작은 거 이렇게 생깁니다. 그래서 자꾸 가렵고 뜯어내려고 하고 막 이런 현상. 관상에서 코너는 돈가방이거든요. 돈가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구멍 난다는 거예요. 돈 나갈 일이 있다. 돈 나갈 일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돈이 덜 들어온다는 거예요.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미용, 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코 입 피부에 뭔가 안 생기게끔 잘 관리하셔야 돼요. 기억하십시오, 여러분.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콧등 피부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다음. 이것도 관상 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, 내가 밖에 나가서 손을 쳐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건축업, 건설업 손발을 쓰는 사람들은 손톱 밑에가 항상 새카맣죠. 그래서 닦고 막 이런단 말, 기름 쓰는 사람 뭐 여러분들이 손을 활용해서 사시는 분들은 손톱 밑이 때가 끼는데, 내가 프로그래머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은 바뀐 게 없어요. 근데 손톱 밑에 때가 끼는 거예요. 손톱 밑에 이 먼지들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일단 손톱 밑, 아니 청결하게 있어. 샤워도 하루에 두 번 하고 깨끗이 했는데 희한하게 손톱 밑에 때가 껴. 이거 안 좋아지는 증세예요. 그럴 때일수록 더 나를 단련시키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. 화려하게 옷을 입던 사람이, 밝은색 옷을 입던 사람이 갑자기 어두운색 옷을 입게 됩니다. 내 에너지, 자신감을 잃은 겁니다. 그래서 숨으려고 은폐, 엄폐 같은 겁니다.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를 숨기려는 거예요. 세상에 내 경쟁자들이 더 세서 내가 당할까봐 숨는 거거든요. 껌껌한 쪽에는 불나방도 안 옵니다. 음악이 옷 파는데 조명도 어둡고 음악도 느려 터진 음악을 깔잖아요. 충동구매 손님 안 옵니다. 그냥 지나갑니다. 밝은 가게, 빠른 음악이 틀어지는 대로 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자기 내가 왜 검은 옷을, 어두운 옷을 자꾸 입게 되지? 이런 자꾸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그걸 거부하셔야 됩니다. 자신 있게 화려한, 연예인이 아닌 이상 화려하게 입을 수는 없지만 어두운 색은 피하셔야 그래도 내 운을,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운을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전조 증상을 미리 잘 감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운을 피할 수 있는 피흉,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